안녕하세요. 성공취업 엑스파일 강은아입니다. 면접 스피치 솔루션에 대해서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면접 스피치 솔루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하기의 전달력에 관련된 질문들이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무엇을 잘 채워나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또 직무 역량 강점에 대한 내용을 잘 채우고 계시다면 그 잘 채우고 계신 내용이 면접관의 마음을 잘 두드릴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을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내준 학생 영상부터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제 말투 때문에 한번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학교를 들어가서 한 2년 반 정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말투가 가식적이고 좀 웃을 때도 아, 너 가식적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해요. 근데 이런 버릇이 나중에 면접에서도 좀 스며들고 서비스업을 갈 때도 좀 가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인식이 될 수 있어서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긴 어떠세요? 네, 이 학생이 가식적으로 보이세요? 네, 본인 생각은 이제 조금 평소와 말투가 달라서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한 고민은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자신만의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함께 공유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말투에 대한 고민이 이 학생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러분이 그 일을 들어가서 다음 주에 출근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잘 해낼 수 있는가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면접 때 여러분을 만나다 보면 좀 사소한 고민들을 굉장히 깊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 사소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고민을 좀 엿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투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이 학생뿐만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의 질문이 비슷하게 더 있어서 오늘은 묶어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의전 활동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옆에 친구가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할 때 제가 서비스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홍보대사로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좀 더 저의 교양 있게 말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된다면 나중에 면접 볼 때 어떻게 될지 고민이에요. 굉장히 예쁘게 잘 애교 있게 질문을 해줬는데요. 두 명 다 특강에서 만난 학생들인데 직업방송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고민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사실 좀 용기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평소보다 더 이렇게 정제된 말투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고민의 깊이를 아마 브라운과 너머에 있는 학생들은 뭐가 고민이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슷한 고민 또는 말투에 대한 고민이라면 함께 해주시면 좀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께서 아르바이트 또는 대외활동,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안내를 하거나 의전을 해야 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자소서를 모의 면접 때 또는 면접 스피치 관련한 수업 때 만났을 때 제가 면접 내용을 보지 않고도 아르바이트 어디 어디에서 했었죠? 라고 가끔 제가 맞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영화관에 그 파트타임 잡으로 일했었죠? 라고 제가 맞추기도 하는데 그 고유의 말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그냥 단순히 친절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거나 설명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그 업계에서는 또는 그 업무에서는 이렇게 통용돼서 쓰이는 말투들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학생의 질문처럼 뭐 어디 어디에 서명해 주십시오 라고 끝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끝을 올린다든지 왜 하는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 말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의 그뭐 시초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대다수의 이제 그런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그런 이제 서술 어미를 올리는 말투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구나라고 본인도 알고 있고 단순히 그런 서비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객을 상대할 때가 아닌 면접 때도 그런 말투를 쓰다 보니까 어색하다. 그 다음에 내가 마치 고객을 상대하는 것 같다.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본인의 판단도 있는 거죠. 다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전 활동이나 학교의 홍보대사나 홍보 도우미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또 경쟁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그 겪을 수 없는 공식적인 말하기에 대한 그런 단련이 많이 될수 있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두 학생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해 지금 하반기에 학교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명의 학생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외부와의 안내와 설명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공식적인 스피치를 할때 끝을 올리는 경우, 자, 물론 끝을 올려서 말씀하세요라고 아마 어떤 매뉴얼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잘못된 정형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끝을 올려서 말씀하시는 버릇들이 잘못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버릇을 좀 고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하지만 못 고치지 않고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비스 직종의 간들 또는 뭐 영업 직군의 간들 또는 고객을 바로 밀접해서 상황 속에서 설명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인 직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신입사원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친절함이 아니라 신뢰죠. 근데 그 신뢰가 예를 들어서 뭐 아우 믿음직스럽다 일 잘하겠네 그런 느낌의 신뢰도 있지만 우리 기업에 들어와서 저 다음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말을 안할것 같은 사람. 또는 묵묵하게 자기가 맡겨진 일들에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어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키우고 싶은 신입사원. 이런 느낌의 신뢰인데, 여러분은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신뢰를 또 만들어 가려고 억지로 좀 갖추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서비스 직종에 물론 친절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바탕이 된 친절이어야 하지. 그냥 조금 전에 그두 명의 학생들처럼 말투에만 이렇게 오롯이 신경 써서 하는 그런 친절한 말투의 형식을 갖추기만 한 것은 사실 마음을 두드리기가 어렵죠. 그것은 여러분이 서로 모의 면접을 하거나 또는 다른 친구들의 자기소개나 면접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다. 어색하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렇게 부등으로 친절보다 신뢰가 더 커야 한다라고 먼저 챕터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상황 속으로 좀 연결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뢰의 대명사라고 하면 언론 중에서 이제 뉴스 프로그램을 들수 있죠.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사실에 기인해서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거나 분석하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은 뉴스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나운서 생활을 했었고, 또 지금도 교양 프로그램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앵커처럼 말해보세요 또는 네, 아나운서처럼 말해보세요라고 저도 그 당시의 흐름에 맞춰서 알려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뉴스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딱딱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가 아니라면 딱딱한 톤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그 딱딱함에는 제가 부정적인 뜻을 얹진 않았습니다. 말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이 앵커의 신뢰감을 가져간다,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그걸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내용에 좀더 집중을 해야지 말투에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앵커의 말하기 또는 그런 신뢰감을 내 자기소개에는, 내 면접에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접하는 요즘의 채널들은 그런 동영상 스트리밍 채널에서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꼭 유명인이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뭔가 리뷰를 남긴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고 난 영상 독후감을 남긴다거나 사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말하기를 여러분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노출될수록 좀 정제되고 그런 말투들이 내 거가 되는 거죠. 누굴 따라한다라는 건 사실 그날 가서 굉장히 모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나운서나 앵커처럼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색하겠죠. 네,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대모사하듯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정제되고 신뢰 있는 말투나 또는 단어의 사용들이 잘 적절하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다면 더 쉽게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친절보다 그 신뢰가 더 바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같은 등식에서 기술적인 측면, 뭐 여기를 올려서 말하세요, 내려서 말하세요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느 정도 내용이 바탕이 돼서 마련이 된 후에 몇 가지만 고치면 될 때 가능한 접근 방법의 교육 방법이고요. 만약에 지금 저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 이번에 면접을 처음 봅니다. 또는 면접을 한 번 정도 봤는데 안타깝게 떨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 즉, 내용에 대한 자기소개 내용이나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미숙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은 이 방법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에서만 계속 떨어집니다. 또는 아쉽게 예비로 붙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좀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앞에 질문했던 두 명의 학생의 고민을 합쳐보면 뭐였죠? 서비스직 말투가 서비스 직군에 가지 않을 때도 면접에 쓰일까 봐 조금 조바심이 난다,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어렵지 않게 하시는 아르바이트 직종 중에 그 상담 업무를 전화로 안내하거나 받는 업무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주말에만 뭔가 예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축제나 행사에서 안내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르바이트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기업에서는 과연 거기서 뭘 배웠고 어떤 실수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가는 방법들을 배웠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을 올린다 이것만 너무 목적으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항상 비슷한 패턴의 대화들을 이어가잖아요. 고객은 계속 바뀌지만 안내를 한다든지 영화관에서 뭔가 설명을 한다든지 전화로 불만 고객을 대한다든지 그런 몇 가지의 그런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대처의 아마 매뉴얼로 여러분이 그 아르바이트를 하셨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조금 목록화해서 정리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말투가 아무리 친절한다 또 아무리 신뢰감을 넣는다라고 해도 여러분의 나이에서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20대 나이에서는 최대치가 있어요. 보기에 아직 어려 보이거나 조금 그 신입사원의 어리숙함이거나 잘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어리숙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각 잡고 막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더 어색한 거죠. 평소에 그런 말투를 잘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 내용에 오롯이 그 진심이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런 에피소드들을 잘 정리하시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업무 내용 중에 이렇게 제가 하나씩 사례를 좀 건드려 볼게요. 다음 강의에서도 약간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뭔가를 안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말을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고객의 사인이나 서명 또는 가입 완료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경우들로 사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전달력을 집중하시되 전달력에서 바꿨더니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런 사례들을 좀 발굴을 하시거나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매번 뭐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또는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냥 그 기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단 일주일을 아르바이트로 하셨어도 그 기업에서 정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를 다 겪어내서 잘 버텨낸 아르바이트의 직원이 있을 수 있고요. 한 달, 두 달을 일을 했어도 그냥 시간만 흘러간 그런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죠. 거기서 말투와 거기서 느껴지는 진심은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잘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객센터 또는 고객 뭐 컨택센터 이렇게 요새 표현을 하는데요. 고객센터에서 일을 할 때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그런 불평 고객 또는 불만 고객을 상대로 뭔가 안내하거나 또는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일을 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겠죠. 그 사례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주의사항으로 드릴 건 여러분이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사례들, 만들었다고 제가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례들, 기업에선 이미 다 익히 알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만의 사례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꾸며낸다거나 가식적으로 꾸며내려고 하면 아까 처음에 줬던 그 두 학생의 질문처럼 자꾸 말에 포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솔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런 불평 고객이나 불만 고객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했었는데 선임 직원에게 이런 도움을 요청했었다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울인 최대의 또는 최선의 노력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하는 내용에 더 집중을 해서 듣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앞에 다른 여러 개의 강의에서 말씀드릴 때 전달력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소개에만 1분 자기소개에 그 면접 질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뱉어야 하는 자기소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오늘은 면접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계속 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시고 또 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실 때 점수가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거나 가감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과연 이제 내 얘기를, 내 진심을 담아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 그때도 그렇게 꾸며진 말투로 얘기를 하는가 제가 실험을 해보면 모의 면접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모의 면접 때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불평 고객에 대해서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행동도 굉장히 이제 곧 날아갈 것처럼 어깨에 각을 딱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제된 화면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화면 속에 비춰진 저처럼 이렇게 각 잡아서 반드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갔다가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자신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줬는데요. 특정 직업을 혹시나 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직업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과도하게 희화화된 말투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 인토네이션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의 말투를 쓰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떤 일을 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네! 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일을 했었죠? 그랬더니 또 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말투가 1분 자기소개에서 드러났을 경우에는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죠. 사실 추가 질문을 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는 전달력에 울리지 마세요, 명사를 강조하세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면접 진행 중의 내용이라고 가정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여러분이 패턴화된 대화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때 영화관에서 알바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어떤 카드가 할인이 되고 어떤 것들이 있고 요새 키오스크로 많이 자가 발권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데스크에서 많이 안내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그 주말에 많이 복잡한 그런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영화관에서 꼭 일을 해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힘든데 어차피 영화관에서 일을 할 거고 관련돼서 서비스 직종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거라면 거기서의 일주일의 경험이 좀 한적한 곳에 한 달 경험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그냥 시간 투자 대비 어차피 가져가는 시간 내에서 여러분도 스스로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뭐 주차 관련한 약간의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좌석이나 또는 다시 환불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져가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최대치가 어떻게 좀 잘 표현이 됐었는지를 조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지 쓰듯이 그냥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를 세 문장 정도로만 나눠서 정리를 해놓으셔도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그 시즌에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적어도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가장 흔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제가 사례 들어볼게요. 올 여름 정말 더웠죠? 네, 정말 더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너무 많이 애쓰신 거 응원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은데요. 동시에 공부만 하지 않고 이렇게 주변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학생들이 많잖아요. 또 학교 내에서도 일을 하고요.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만나는 순간이 카페에서인데요. 저는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찬 음료를 잘 마시지 않습니다. 좀 더운 음료를 많이 마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목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강의해야 되다 보니까 찬 음료 조금 멀리 하는데요. 여름 내내 제가 계속 아니요 아이스 말고 뜨거운 거 주세요. 이거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즉 아르바이트생들이 데스크 앞에서 주문을 받을 때 여름이니까 다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겠거니, 아를 시키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주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이 학교에서 만났다가 조금 있다가 제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저 뜨거운 거 주문했는데요 라고 하고 다시 번복했던 걸 절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이후에 먹고 나서 제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웃었었는데 이제 그 학생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저 같은 경우가 잘 없느냐 그랬더니 많이 없다. 대부분 다 차가운 아이스를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에피소드가. 그래서 고객으로 갔든 아니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에 급료를 제조해서 만들어서 내놓는 직원이었든 두 가지 다 상황에 자기만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컨설팅 업무나 영업 직군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이렇게 뭔가 불합리하거나 잘 주문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딱 캐치했을 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조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사례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샌드위치를 여러 가지 조합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샌드위치 가게가 하나 있어요. 네, 특정 상품명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빵을 고르고 뭐 채소를 넣고 뭐 드레싱까지 다 조합해서 만드는 그 회사 있죠. 그래서 그 대학가에 있는 그 회사 그 샌드위치 매장에서 너무나 많이 주문 실수가 나고 나란히 서서 계속 줄을 서면서 이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엉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근처에 있는 그 지점에서만 따로 그 영업점에서 따로 체크 사항을 만들어서 주문서를 내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오더할 때에 그런 오류도 생기지 않고 주문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더라라고 해서 사실은 그 본사 매뉴얼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도 실수가 많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꿔진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캐치하셨나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매뉴얼을 바꾼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데 계속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놓는 실수가 생긴다라고 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마 정말 아까 말했던 학생들의 얘기처럼 가식적인 말투로 네, 아메리카노 주문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네, 카드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 없이, 물론 힘들죠. 물론 이제 공간 작은 데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 저도 힘든 거 알고 있지만 이제 오늘은 그 말투와 면접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만 다루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식적인 말투를 쓴다는 건 내용과 소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 감점을 떠나서 아 들어와서도 일을 할 때 설명을 여러 번 하게 만들겠구나 또는 네 부장님 뭐 이렇게 하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드는 거죠. 그리고 퇴근 바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식적인 말투가 면접에만 당락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장 그 면접에서는 여러분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기업의 다른 직종에 면접을 보러 가셔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면 여러분의 이제 평소의 말투들을 조금 그 모니터링 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그 방법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연습을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지금 뭐 서울에서 보고 있는 학생도 또는 뭐 대전에서 보고 있는 학생도 오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여러분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연습의 결과로 낫느냐의 차이겠죠. 자, 연습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새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별로 없어요. 자, 평소에 친구랑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는데요. 이것도 그 통화만 녹음을 해야지라고 하면 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말을 스스로 거르게 돼요. 그래서 전화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자동으로 한동안 녹음이 되게끔 하는 앱도 있고요. 그 전화기 기능이 있죠. 그래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를 그냥 녹음이 자동으로 되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그 녹음 파일 하고요.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어디에 지원한 누굽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실 때의 녹음과 녹화 아니고 둘 다 녹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우 내가 듣기도 너무 이상하다 할 정도의 간극이 많이 느껴진다면 아 자기소개할 때 내가 말투에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하시는 방법을 쉽게 훈련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나아지면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해보시는 걸 좀 권하고요. 시각적인 요소는 좀 금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녹음과 녹화를 해보신 다음에 써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열리는 채용 설명회 가셔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책상 하나 사이에 두고 가깝게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면접이라는 그런 형식은 갖추지 않지만 들어가고 싶은 회사의 실무 담당자와 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좀 정제된 덜 가식적인 말투를 직접 써보시면서 해보시면 그분의 바로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점수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훨씬 적으실 수 있어서 그렇게 테스트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친절한 말투보다는 신뢰 있는 내용에 더 집중하세요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채용설명회 이용해서 여러분만의 면접 시간을 좀 많이 늘려보시라는 얘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말도 연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